아, 나무 맛 나는데? 와, 나무 먹어봤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 자주 드세요. 아, 뭔 소리야? 카르디움은 약간 queen of spices인데 이렇게 싫어하면 안 되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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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왔을 때부터 이 자리가 비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웬일로 의자가 하나 더 있어요? 왜죠, 피디님?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분? 혹시 BT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신의 막내 아리아입니다. 와. 아리아 씨와 함께 인도의 간식들을 한번 먹어볼 거예요. 왜 인도 음식? 저 알고 있어요. 인도 남쪽 지방에서 출신 아니세요? 맞아요. 아, 나 틀린 줄 알았어. 따라. 어, 뭐야? 이거는 비스킷. 오. 이게 좀 유명해요, 인도에서? 네, 인도에서 이거는 아기들 진짜 많이 먹어요. 저도 아기였을 때 이거 진짜 많이 먹었어요. 보통 우유 아니면 밀크티랑 진짜 조합 너무 좋아요. Brings back childhood memories. 와, 그게 없네. 질소가 없네. 하나씩 먹어볼까요? 네. 우와, 이 모양은 약간 그거 그 뭐지? 로투스? 제일 유명한 로투스 맞아. 로투스 느낌. 약간 우유 맛 나요. 되게 클래식한 쿠키 맛인데, 나. 이건 진짜 호불호 안 갈리고 그냥 먹을 만한 맛. 뭐 예를 들어 약간 계피가 들어갔거나 뭐 이렇게 다른 향이 추가됐으면 조금 안 먹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건 진짜 그냥 고소한 아기들 딱 좋아할 만한 느낌. 아, 맞아요. 아기들 진짜 많이 먹어요.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저 실제로 전 네팔에 갔었거든요. 근데 네팔에 그 현지인 친구를 갑자기 사귀게 돼서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 이제 예쁜 찻잔이랑 이런 과자를 주시더라고요. 이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맛이 딱 비슷했어요. 이거 네팔에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마 이거지 않았을까? 그때도. 어, 그니까. 근데 맛이... 그때 잘 어울렸나요? 네, 너무 잘 먹어서 이렇게 한 두 개 주셨는데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저는 7점 드리겠습니다. 원래 7, but memories 많이 있으니까 8. 딱 먹었을 때 약간 이런 느낌. Childhood memories. 엄마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리아랑 똑같이 저의 그 네팔에서의 좋은 추억을 가져와줬기 때문에 8점 드리겠습니다. 짜란! 와, 이건 또 뭐야? 이거는 몽달. 제카랄루. 이거는 테이스티 넛, just peanuts. 이 브랜드 진짜 너무 popular 하거든요, 인도에서. 네. 이런 like type salty 하고 약간 짠 과자는 남킨이라고 해요. 아, 약간 짠 게 남킨이라고 부른다. Yep. 발음 남킨. 발음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무슨 냄새인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냄새예요? 무슨 냄새? 오징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과자. 아, 없어요. 오징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오징어부터 그... 아, 예. 이거 세 개 다 pure vegetarian. 이거는 보통 손으로 먹는데 근데 제가 숟가락 준비했던 이유가 먹기 불편할까 봐 저희를 네. 배려해 주시느라.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이게 좀 추잡하긴 하겠다, 이러고. 근데 뭐 약간 밥 먹는 느낌이야. 맛있다. 국물 맛인데 짭조름 해가지고 단짠단짠 밀크티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고 프링글스에서 짠맛 조금 뺀 느낌. 그러니까 감자칩 그거 느낌 나요 그냥. 오케이, 두 번째 거. 어, 나 이거 진짜 궁금해. 이거 그냥 손으로 먹어도 돼요. 근데 생긴 게 되게 특이해요. 약간 뱀이 이렇게 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 붙었어. 아, 이게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 이게 무슨 맛이지? Very plain. 근데 생각보다 덜 짠데요? 맞아요. 그리고 향신료 맛이 확 나. 이거도 밀크티랑 많이 먹어요. 아, 근데 아까 살짝 맵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한 느낌. 그죠? 근데 묘하게 중독성 있다. 아, 그래요? 네. 너 싫지 좀? 아, 별로. 향신료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거 약간 호불호 갈릴 것 같아요. 매운 거 잘 안 먹어요? 네, 못 먹어요. 이게 그 할랄갈제에서 나오는 팔라펠이라는 음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맛이 거의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조금 더 수분기가 있고 이건 아예 드라이한 느낌? 그럼 마지막! 이거 좀 매운데요? 괜찮겠어요? 제가 더 잘 먹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 아니요. No, no. Let's go, let's go. 인도 사람들 매운 거 정말 좋아해요. 아, 진짜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진짜요? 그럼 한국 와서도 막 매운 음식 많이 먹었어요? 네, 너무 잘 먹어요. 불닭볶음면도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인도 음식 제가 봤을 때 한국 음식보다 매워요. 아, 이거 비교해야겠다. 회의 맵부심 있는데. 근데 질 수 없다. 잘 못 먹잖아요. 내가 해야 돼, 이거. 그래, 넌가. 아니야,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괜찮겠어? 아, 이거 살짝 맛있네. 물? 살짝 있습니다. 이거 혓바닥 올려놓고 있으면은
눈물 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빨리 씹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세계 중에 네. 어떤 거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 향신료, 향신료 너무 세고 맵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맵지 않은데? 저는 사실 tasty nuts. tasty nuts. 저는 매운 거 잘 먹거든요. 저는 요거. 네. 오! 묘한 진짜요? 매력이 있어요. 예. 약간 생각날 것 같은데? 5점 드리겠습니다. 5점! 전 달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적인 거는 이제 간식으로 먹기 좀 힘들지 않나. 저 7점. 8.5. 오, 아까랑 똑같이 8점. 아니요, 0.5. 아, 8.5. 애기의 기억보다 이게 더 맛있다? 네, 저는 맹고 좋아하니까. 아니, 자꾸 그쪽으로 밀고 가요. 아이. 어? 이게 뭐야? 어? 어, 이거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 국물에 이렇게 절여져 있는 리치 막 이런 거 아닌가? 아, 아니 그거 라스골라예요. 이거는 글랍 자문. 글랍 자문. 이번에 발음 좀 아쉬웠어. 냉정. All over India 다들 먹어요.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거 엄청 달아요. 안에 들어있는 메추리알 같이 생겼습니다. 오, 진짜. 약간 떡 같기도 하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너무 잘 맞아요. 대박. 너무 맛있겠다. 맛있어. Special days 아니면 웨딩 같은 거 있을 때 디저트로 많이 먹어요. 저는 벌스리 한 번에 먹는 거 싫어해요. 너무 달아서. 그래서 조금씩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유튜브니까 한 번에 싹. 너만. 아, 저만. 저는 근데 탕후루도 안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맹고도 안 좋아하고 당고도 안 좋아해요? 뭘 좋아하는 거야? 아, 라스골라를 좀 생각하고 먹었는데 쉽지 않네. 엄청 달아요. 맛있다.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 근데 달아. 혈당 스파이크 지금 빡! 근데 오히려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으면 밸런스 약간 네. 스위트니스 밸런스예요. 네, 그게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럽 안에 카르듬? 카르듬? 카드뮴? 카드뮴? 카드뮴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파이스! 스파이스! 그 향난 스파이스. 아, 카드뮴! 카다럼? 카다럼? 아, 저는 되게 떡같이 좀 쫄깃하겠다라는 그냥 혼자만의 착각을 했는데 먹자마자 느낀 게 진짜 도넛처럼 폭신한 식감이고 굉장히 달아요. 6점 드리겠습니다. 6점! 어, 많이 좋네, 아까보다. 네. 처음에 그게 제일 너무 클래식해서 너무 달아서 막 그 위를 못 줄 것 같은데 그 밑은 또 애매하니까 6점입니다. 전 5점. 왜냐면 너무 달아서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커피 먹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어, 진짜 아메리카노. 저는 7.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8.5까지? 오! 저희도 아이스크림이랑 한번 먹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 네, 우와, 이건 또 뭐지? 뭐야? 어, 약간 치즈 같은데요? 어, 약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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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손 파프리. 어, 솜사탕이랑 너무 비슷해요. 어? 근데 약간 솜사탕 너무 약간 라이트하고 너무 약간 이런 느낌이면 아~ 이건 조금 더 인텐스하고 약간 댄스하고 오렌지 플레이버를 제일 좋아해요. 오리지널? 오렌지. 아, 오렌지. 오리지널도 진짜 맛있어요. 오렌지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약간 플레이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오, 많은 것 중에 왜 이거를 아, 선택하셨는지 저는 일부러 하신 건가요? 이거 처음이에요. 뭐야? 어, 계란찜 같아. 계란찜이요? 아, 그 냄새 나요. 아, 그 냄새. 그 녀석이 와요. 저도 진짜 이 플레이버 처음이에요. 그래서 맛 잘 모르겠어요. 약간 지푸라기 이런 거 느낌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 빵가루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돈까스 튀기기 전에. 어, 달아. 어, 뭔 맛이지? 나무 맛 나는데? 와, 나무 먹어봤어요? 아, 모르겠어요. 자주 드세요. 아, 뭔 소리야. 아, 뭐 묘한 식물 맛이 있거든. 뭐라 해야 되지? 녹는데 솜사탕처럼 녹는 게 아니고 되게 막 끈적하게 녹는 느낌? 맞아요. 묵직하게 진짜. 굳이 왜 이런 맛을 준비해 주셨을까? 근데 카르듬은 약간 퀸 오브 스파이시스인데 이렇게 싫어하면 안 되는데요. 아. 헤이, 사과하세요. 카다몬. 와, 이거 뭐야? 오, 중독성. 중독성 있어. 지금 말해주면 어떡해요. 아, 죄송합니다. 국민 음식 이런 거예요? 스파이스 중에 카르듬 is called queen of spices. 그 옛날에 너무 expensive였어요. 어, 그 정도요? 네. 저는 7점 드리겠습니다. 어, 어, 그래도 꽤 높네? 네. 먹다 보니까 좀 중독성 있는 것 같고 이거 아까 혼나서 그런 거 아니야? 점점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점 드리겠습니다. 저 4점이요. 죄송해요.
식감이 제가 좋아하는 식감은 아니에요. 꽃집에 그 꽃 꽂는 거 혹시 그거 아세요? 아, 물 머금고 있는 스펀지. 그게 되게 어렸을 때 한 번쯤 먹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My favorite flavors는 약간 8.5인데 이거는 6. 오. 뭐야? 이건 뭐지? 되게 구성은 되게 고급져요. 이거는 파니뿌리. 파니 means 뭘? 뭘? And 뿌리는 이거거든요. 뿌리? 인도에서 약간 완전 popular street food. 처음에 이거 먹어봤을 때 진짜 와 이거 무슨 맛이지? 완전 신세계? 계속 먹어봤으니까 그 매력 알게 됐어요. 문디거든요. 문디? 그러니까 안에 야채 그리고 mashed potato랑 양파랑 토마토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거 약간 튀긴 거예요, 밀가루를? 네, 이거는 오. 이거는 일단 가운데 홀 해야 돼요. 아니 버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안 해.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들어가는 대로? 네. 우와. 아 이거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이게 뭐야? 이거는 원래 it's supposed to be sweet chutney, but I'm not sure what this is now. 이거 맡아봐 냄새. All my fellow Indians, please don't disclaimer. Please forgive me. This is not what I imagined. 이거는 sweet chutney. This is supposed to be sweet. 근데 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물고기 잡고 아 개구리 잡고 그 봉투 흔드는 느낌? 이거는 민트 파우더. 잠깐만요, 그만 넣어요. 이거 원래 펼쳐야 되는데. 표정이 안 좋은데? 되게 향신료 뿜뿜 맛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의 맛은 괜찮은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인스턴트 원래 좀 쉽지 않아요. 스낵으로는 잘 안 먹어요? 그냥 이제 스낵보다는 약간 이거는 진짜 Indians have a lot of pride in this. So like it's like representative 대표 street food. 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인도 파니푸리 테이스트 아예 없어요. 아, 진짜요? 뭔가 그 아리아가 말했던 대로 식당 가서 먹어보고 싶긴 하다. 인도를 대표하는 음식이군요. 정말 맛있어요 하기에는 좀 아쉬워. 뭔가 과자 같지도 않고 애매합니다. 3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2점. 아니 뭐 인도 대표 스트리트푸드라고 하는데 지금 인도인이 이건 아니다라고 할 정도면은 좀 잘못 만들지 않았나. 아무튼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원래 it's 9. But 이거는 1점. 2? 오! 오늘 인도 한식 먹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건 맛있고 맛없는 건 맛없던 것 같습니다. 좀 인도 사람들이 찐으로 로컬들이 좋아할 만한 맛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래서 갈수록 좀 호불호가 갈렸던 것 같아요. 향신료가 너무 힘들었어요. 과자에 향신료가 들어간다? 쉽지 않거든요.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요. 2탄 해야겠다, 2탄. 나중에 또 와주실 거죠? 오케이, 아리아 픽! 아리아 픽! 에피소드 2! 좋아! Yeah.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액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케찹. All around like India. 오? 괜찮아요? 휴지 휴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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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어디가 제일 잘해? 파니푸리. 제일 맛있는데. 아 그거 제가 지금 말하면 싸울 거예요. 카멘 싸울 거예요. 아 괜찮아요. 조회수 잘 나와요.